이름은 정우성이고요. 네. 나이는 22살이고 여러분들이랑 같은 X세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인들 남원 장기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거 안 시켜주세요. 양현석 씨가 개인기 자청한 이유 여기 있습니다. 프로필 보니 별명이 터미네이터. My name is Terminator. 결국 자기 PR 톡톡히 했네요. 이전에는 직접 본인이 그 사진관 가서 사진을 찍어서 들고 뭐 PD라든가 기자를 찾아다녔다고 하는 경우도 제가 들었고요. 전문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이제 좀 등장이 시작하면서는 그런 프로필 관리를 회사 차원에서 직접 이제 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스타 배우들이 소속된 대형 기획사의 프로필 관리법을 들어봤습니다. 배우들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한데요.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목을 추가해서라도 조금 노출을 시키는 편이고. 최근 화제가 된 신인 배우 그룹, 신인의 프로필은 다를까요?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노출이 전혀 없었던 신인이다 보니까 가장 준비가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 사진 작업이거든요. 그 한 달 정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타 프로필을 찾다 보니 드는 궁금증. 예를 들어 주진모 하면 대부분 이분을 떠올리게 되죠. 네. 그런데 중견 배우 주진모 씨의 프로필이 먼저 나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소녀시대 유리와 쿨의 유리. 먼저 나온 프로필의 주인공은 쿨의 유리. 얼마 전에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 때문인데요. 이렇게 동명이인일 경우에는 당시 화제성에 따라 프로필 순서가 바뀐답니다. 역시 동명이인 스타 김정미 씨. 알고는 있었어요. 매일 보거든. 오는 길에도 한번 봤어요. 오는 길에도 봤는데 같은 이름으로 활동을 해주면 그 덕분에 뭐 저도 뭐 네티즌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한 번 더 배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에게 프로필이란 바꾸고 싶어요. 네. 뭐가 문제일까요? 사진이네요. 바꿔주세요. 네. 그 사진 너무 옛날 거 17살 때 사진인데. 관계자분들 빨리 바꿔주세요. 수정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지금 50kg예요. 50kg? 대학원은 다니다 말았고요. 지금. 네, 수정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솔직함이 대세가 되었죠. 빠르게 자기가 직접 밝히고 많은 분들이 자기 프로필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스타 프로필을 검색해본 사람이 성인 3,000명 중에서 65%, 스타 이미지의 프로필이 영향을 준다는 대답도 63%에 달했는데요. 요즘은 해외에서도 쉽게 프로필 검색이 가능하신데 K-POP 열풍을 이끄는 한류 스타들에게 프로필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저희 엑소를 치면은 나오는 건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핸드폰을 제 손에 드는 순간 이렇게 서치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프로필 사진을 있었는데 못 나온 것 같은데 라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앨범을 새로 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보이그룹에게는 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여자 아이돌이다 보니까 되게 뭐 몸무게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왜 여자 아이돌에게 168에 48kg가 맞는 거죠? 프로필로 알 수 있는 신체 정보.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같은 키, 같은 몸무게였는데요. 특히 여자 연예인의 몸무게 기준은 45kg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에 맞춰 멤버 전원이 45kg 이하인 아이돌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45kg를 빼면 화면에 예쁘게 나와요? 네. 네. 확실히 달라요. 1kg만 네. 이게 차이 나도 네. 진짜 다르더라고요. 많이 달라요. 앨범에 당당히 신체 프로필을 적은 비비드걸. 그중 한 멤버와 함께 직접 체크를 해봤습니다. 뼈와 근육의 양은 표준 이하로 이렇게 오. 보이세요. 네, 표준의 한 절반도 안 되는 정도. 건강 상태로 보면 굉장히 우려가 될 만한 좀 심하게 말하면 위험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크리스틴 씨께서도 살 조금 찌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회로 좀 먹어야겠어요. 네, 그러셔야 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스타 프로필. 그렇다면 해외 스타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가고 싶지 않았어요. 활발한 방송 활동으로 진출한 외국인 크리스티나를 만나봤습니다. 반가워요. 네. 신기하게 싹 검색하자마자 제 사진 나오고 제 프로파일 다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완벽하게 확실하게 잘 찾았어요.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포털 사이트에서 그 나라의 유명 축구 선수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렇죠. 잘 알죠? 네네. 보니까 네, 여기도 안 나와요. 그것도 그냥 그런데 그 나라 사이트에서도 그렇죠. 바로 안 뜨는 축구 선수의 프로필 오피셜 웹사이트. 한국 사이트에서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오, 한국에서 프로파일 잘 되는 거예요. 진짜 최고예요. 해외사에